안녕하세요, 의지입니다. 자, 오늘은 의지의 히어로 시간 오랜만에 찾아왔습니다. 자, 의지의 히어로 지난번 해적 업데이트가 된 이후로 정말로 오랜만에 또 업데이트가 이루어졌습니다. 무려 할로윈을 기념하여 업데이트가 또 됐는데요, 할로윈 맵과 그리고 할로윈 캐릭터들이 대거 추가가 되었습니다. 자, 업데이트 바로 한번 살펴봅시다. 렛츠고. 자, 할로윈 맵이에요. 이거 뭐야? 저 뒤에 샷하시는 뭐야? 어? 와, 유령도 추가가 됐고 완전 몸들도 그 할로윈에 맞춰가지고 다 바뀌었습니다. 야, 이거 간지나는데? 어? 잠깐만, 제 뒤에 따라오는 거 좀 약간 수상하다. 느낌이 약간 쎄한데? 아! 아니 뭐 시작부터 부활하고 뭐하는 짓이야. 자, 일단은 해적 스킨으로다가 한번 쭉쭉쭉 달려보자고요. 오, 잠깐만, 할로윈 맵은 뭔가 기분 탓인지는 모르겠는데 이거 더 어려운 것 같아. 와, 아니 이거 배경이 어두워서 그런가 난이도가 더 높은 것 같아요. 아우, 할로윈 배경에 맞춰가지고 느낌은 잘 살렸네요. 자, 보스 한번 봅시다. 오, 유령 오크입니다 무려. 오, 잠깐만, 이거 그러면 할로윈 전용 상자도 있으려나 따로? 뿅, 발사, 파이어. 그리고 이게 유령은 속도가 조금 느려. 저 사실 방금 칼 휘둘렀죠? 야, 야, 뒤에 쫓아다. 아! 뭐야 저거는? 아, 저 사신이 제 목숨을 가져가려고 쫓아오는 거였군요. 야, 그러면 이거 그거 안 되겠다. 존버는 이제 불가능하겠어요. 약간 강제로 타임 리미트가 생긴 것 같습니다. 얍, 무조건 달려야 돼, 달리기는. 야, 와, 이거 이렇게 되면 점수 쌓기가 훨씬 어렵겠다. 달려, 점프 파이어 인 더 홀. 근데 여기 이 맵에서 캐논 상당히 괜찮은 것 같습니다. 오! 와, 유령 상자 획득! 따따따따따, 잠깐만! 제 쫓아오는 속도가 점점 빨라지는 것 같은데? 아! 부활 써봐. 이거 느낌 이상해. 야, 따라오는 속도가 점점 빨라져. 어? 샥샥샥샥. 야, 이거 강제로 진짜 타임 리미트를 걸어놨는데요? 와! 엄마! 사신이 쫓아옵니다! 야, 이거 사신한테 쫓기느냐? 아니면 유령한테 밟히느냐? 이거. 와, 이거 앞뒤로 쪼여오니까 정신을 못 차리겠네? 잠깐만, 이거 할 수 있다. 피해! 피해! 미쳐버리겠네, 아주. 자, 나팔총 떨어뜨리고. 따따따따따! 아, 열받아! 우와! 와, 이번에 대박이다. 이거 천점 찍기 빡세겠어요, 이거. 지금 팬텀 상자 새롭게 얻었거든요? 보자. 오, 막, 투구들이 되게 많이 생겼네? 리퍼. 아. 추가. 허허. 그리고 무기도 또 새로가 추가가 됐습니다. 이거 뭐야? 리퍼를 보시면은, 낫과, 그리고 플레일, 캐논? 그리고 이상한 샷건 같은 무기가 또 있거든요? 이거는 사신의 낫이 주 컨셉인 것 같고, 반 헬싱. 야, 이거 그거네. 이 녀석은 13일 금요일에 제이슨이네요. 전염병 의사. 개인적으로 봤을 때 무기 상태는 리퍼가 제일 좋아 보이네요. 오케이, 그렇다면 요 새롭게 추가된 캐릭터들은 다음 시간에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팬텀 보물상자 한번 해제를 하고요, 썬나이트로 가보자. 오랜만에 이 어두운 할로윈 맵에서 또 엄청난 활약을 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자, 이번엔 썬나이트로 여기 할로윈 맵 한번 들어가 봅시다. 야, 밝다.
확실히 밝아. 얘 좋네. 썬나이트 할로윈 맵에서 괜찮은 것 같습니다. 헐? 초창으로다가 싹싹싹 썰면서 앞으로 지나가자구요. 호이호이호이 털털털 짜이짜이짜이짜이짜이. 야 근데 어렵다 진짜. 아 근데 이번에 새롭게 추가된 요 할로윈 맵 난이도가 상당합니다. 이거 오리지널 맵보다 훨씬 재밌는데요? 이게 보니까 사신이 점수가 높아질수록 쫓아온 속도가 빨라져요. 근데 나는 왜 이렇게 쥐도새도 모르게 또 죽냐. 자 바로 100점 맞죠. 자 유령 보스 짜자자자자자자자 투창으로다가 오오오오오. 야 위험했다. 아니 100점부터 이렇게 빠세? 보스가? 기본적으로. 그리고 할로윈 맵이 몹들이 상당히 셉니다. 아 또 쳐 또 온다 또 온다 또 온다 온다요 온다요. 아 여기 무조건 천천히 가야 되는데 저렇게 쫓아버리면은 아유. 와 이거 원래 고득점 갈 때 무조건 후반 갈수록 버티면서 해야 되거든요. 저렇게 사신이 쫓아오면은 못 버팁니다. 못 버텨. 초창 진짜 이제는 존버를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어요. 이게 후반 갈수록 무조건 펫 많이 쌓아가지고 펫이 조금 처리하게 해줘야 되는데 이런 식이면은 아 기다리다가 사신한테 이런 식으로 죽는 경우가 상당히 많겠어요. 나와! 와 너무나 빡센 것. 넘나 빡센 것. 아이샤샤샤 올라가세요. 아 잠깐만 사신 쫓아오기 전에 빨리 앞으로 가야 된다. 오 온다. 아! 아! 홀리. 잠깐만 이거 얘가 공격하기 전에 이거 쫄깃쫄깃한데 굉장히. 앞에는 장애물 있고 그리고 뒤에는 사신이 쫓아오질 않나. 이거 보스 빨리 잡아야 돼. 랄랄랄랄랄라. 진짜. 야 여러분들 이거 사신이 뒤에 있는 상태에서 보스 만나면은 그냥 죽었다고 생각해야겠네요. 빨리 앞으로 가자. 아, 천천히 침착하지만 재빠르게 움직인다. 하이 아다다다다다다다 따. 어 오 미치겠다. 정신 하나도 없어. 오 나 들고 쫓아온다. 빠. 오 오케이 400점까지 왔어요. 어 이거 점수를 의식할 틈이 없네. 하루 종일 집중하고 있어야 됩니다. 아 이건 망했다. 아우! 살았다. 나. 와 미쳤다 난이도. 자 오늘 이렇게 해서 의지로 지금 업데이트가 돼가지고 급하게 한번 해봤는데 와 요번 맵은 진짜 확실히 상당히 좀 잘 만들었습니다. 이게 뒤로 갈수록 좀 약간 변수가 너무 없어가지고 루즈한 감이 없지 않아 있었는데 이제 사신이 뒤에 쫓아오니까 이거 뭐 여유를 부릴 새가 없어요. 이렇게 되면 의지의 힘으로 할로윈 맵은 1000점 찍기 굉장히 조금 빡셀 것 같습니다. 사신이 가장 큰 변수예요. 오케이 오늘도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버튼까지 누르는 거 잊지 마시고요. 저는 그렇다면 다음 시간부터는 요 새롭게 추가된 헬멧들을 한번 플레이를 해볼 예정이니까요. 다음 시간도 절대 놓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자 여러분들 안녕.